자, 문제 1 DB 구축. 원생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아, 우선 이 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 속성을 중복 불가능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원생 코드 필드에는 다음 형식대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라. 자, 숫자 두 자리 대시 영문 대문자 세 자리 형태로 필수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 설정해라. 자, 그러면 숫자 두 자리가 필수 입력되는 입력 마스크 문자는 0이죠. 그 다음에 대시 대문자로 입력되기 위해서 부정호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L, 그 다음에 대시를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0. 그 다음에 성별 필드에는 이렇게 데이터 형식 두 가지 값만 입력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도 설정을 해줘야 되죠. Yes는 Num, No는 Yes로 텍스트를 표시를 해라. 그러면 이 형식에 세 개의 구역이 있고요. 첫 번째 구역은 그대로 두고 Yes 구역, No 구역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텍스트 상자로 해 주도록 할게요. 이 설명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수 필드에 대해서는 0에서 100까지 숫자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죠. 그래서 between A and B, 0 and B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 필드에는 공백 문자가 입력되지 않게 인스티어링 함수, 유효성 검사 규칙, 인스티어링 함수. 자, 이름 필드에 대해서 공백이 발현하는, 출현하는 자리가 0이 되도록 해주면 되죠. 자세한 해설은 역시 교재를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에 들어가서 테이블 표시, 필요한 테이블들을 전부 예, 다 필요하네요. 추가를 하고, 자, 우선 학원 테이블에 이 원생 코드 필드는 원생 테이블에 원생 코드 필드를 참조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참조 목결성 유지한다고 했고,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관련의 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원 테이블에 FM 코드 이 필드는 학부모 테이블에 FM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역시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회점 엑셀에서 파일의 외부 데이터에서 엑셀. 자, 이 부분에서 찾아보기 눌러서 발표회를 선택해주고 채팅에 열 머리글 있도록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엑셀에서 기본키 추가하라고 했고요. 발표회 테이블로 이렇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학원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고, 자, 이 범문 구역에 알맹이 로고 컨트롤이 있는데 이미지를 불러오라고 했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크기 조절 모드를 전체 확대 축소 이렇게 해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폼과 하위 폼의 연결 필드는 이거죠. 연결 필드는 원생 코드가 되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요. 하위 폼의 이 기본 보기는 연속 폼 형태로 지정을 하고요. 하위 폼에는 탭이 머물지 않게 탭 정지가 머물지 않게니까 이렇게 아니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위 폼의 폼 바닥글에 있는 txt 수강 건수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txt 수강 건수 컨트롤에 전체 건수를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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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건수 그 다음에 뒤에 텍스트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문제 2번 두 번째 문제도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보죠. 학원 관리 폼의 CMB 조회 예죠. 이것을 콤보 상자로 변경한 후, 다음 지상대로 설정해라. 원생 테이블에 어쩌고저쩌고. 자, 이것은 행원본에 관련된 얘기죠. 원생 테이블에, 원생 코드와 이름 필드를 원본으로 설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해주면 되고,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원생 코드가 저장되도록 바운더 열 얘기를 하는 거죠.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고, 여기 보면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고요. 열 너비는 각 2cm. 그 다음에 종 너비 4cm.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아까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너비를 4cm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4cm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너비는 자동값으로 그냥 그대로 뒀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손댈 것이 없죠. 뭐 목록값만 허용하라든지,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록값만, 자,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값만 허용해라 라고 하는 부분도 놓치지 말고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열 개수도 설정을 해줘야 되네요.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열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원생 코드와 이름 이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열 개수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학원 관리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대로 CMD, 닫기 명령 단축 컨트롤.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니까 여기 닫기 단추가 있죠? 컨트롤 마우스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명령 단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폼을 닫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폼 닫기 지정해 주고요. 그림 중에서 정지 그림 선택하고요. 이것의 이름은 CMD 닫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캡션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캡션은 폼 닫기로 하라고 했습니다. 폼 닫기. 예. 여기서 뭐 나타나거나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의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서 학원 현황 보고서를 작업하라고 했고요. 자, 원생 코드 몰입글 구역에 TX 코드 컨트롤에는 원생 코드와 이름을 이렇게 보이게 필드를 적당히 조정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TXT 코드의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생 코드라는 필드 이름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텍스트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서 AND 이름 띄우고 또 띄우고 and 이제 이름 필드에서 내용을 가져오고요.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닫는 괄호 텍스트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도록 해라. 정렬되도록 정렬을 추가해라. 정렬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학원 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정렬을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생 코드 바닥글 이 구역은 원생 코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이 되도록 해라. 요건 이제 그 페이지 바꿈 속성이거든요. 페이지 바꿈 속성을 구역구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생 코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구역구를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설명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평균 에는 원생별 점수 평균이 표시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역시 컨트롤 원본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원생별 점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AVG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학원에 자, 경로를 표시하는 점수 학원 테이블의 점수라는 거죠. 점수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txt 페이지 예 컨트롤 원번. 자,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텍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주고 엔드로 식을 연결해 주고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로 나타내고 엔드 역시 슬러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 엔드 전체 엔드 전체 페이지 페이지즈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원 관리 폼에 학원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CMB 조회가 변경이 되면 CMB 조회가 변경이 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이벤트 프로시드를 작성을 해라. 체인지 할때 이벤트 프로시드를 작성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폼에 필터와 필터온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생 코드 자료만 표시할 것. 그 CMB 조회 컨트롤에서 선택한 원생 코드 자료만. 그래서 원생 코드 필드와 CMB 조회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생 코드와 CMB 조회, CMB 조회 컨트롤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운표 처리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터온은 true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이죠. 학원 관리 폼의 이 출력 CMD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해라. 자, 매크로 이름이 특정지어졌지 않기 때문에 클릭화면 에서 우리가 매크로 작성기를 바로 선택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고서를 열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Open Report 선택해 주고요. 이 보고서 이름은 학원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은 원생 코드와 같냐?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실. 폼들 중에서 이 학원 관리 폼의 CMB 조회. 이렇게 같으냐?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서 속성을 업데이트 해주면 이렇게 포함된 매크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폼 보기로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어디가 잘못된 것이냐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경로를요.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폼들 중에서 학원 관리 폼은 느낌표가 이제 우리 경로라고 했죠. CMB 조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맞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이름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teacher 검색 쿼리 작성해라. 쿼리 디자인 문제에서 학원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미리 그림을 보면 이름과 수강 내역과 점수죠. 여기서 이름은 티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선생 티처 검색 선생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강 내역, 그 다음에 점수죠. 이렇게 있고요. 1차 수강 내역, 오름차순, 수강 내역, 오름차순, 2차 점수 기준,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이 되도록 하고, 자, 매개의 변수 쿼리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건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우선 얘를 이름 이렇게 alias 별명을 만들어주고 이 조건에다가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이름 일부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like 연산자 사용해줘야 되겠죠. like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별, 그 다음에 입력받을 값. 여기는 이제 대괄호 속에 매개 변수 쿼리 창의 프롬프트 바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어주면 매개 변수로 동작한다고 했죠. 이제 식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둘러싸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end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거 저장해 주면 되겠죠. DEACHER, teacher, 검색, 쿼리. 자,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검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변경 쿼리를 작성해라. 역시 만들기 위해서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원생 테이블에 있는 생일 필드라고 했기 때문에 원생 테이블 나이 변경 원생 테이블을 우리가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주시사항이 원생 테이블에 있는 생일 필드와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이용해서 현재 나이 필드 값을 현재 나이로 업데이트할 것. 데이터와 데이터 딥 함수를 사용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쿼리의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로 바꾸고요. 자, 지금 여기 현재 나이라는 것이 없네요. 이렇게 가지고 작업이 안 되겠네. 그러면 우선 밑에 있는 지시사항부터 먼저 이행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생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나이 필드 다음에 그죠? 여기 다음에 행을 하나 삽입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필드 다음에 현재 나이 필드를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좀 까다롭네요, 문제가. 원생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 현재 나이를 업데이트한다. 그냥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주어진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데이터 디프 함수. 데이터 디프 함수. 인수 세 가지를 가지죠. 첫 번째는 자, 지금 현재 나이를 하도록 할때첫 번째는 형식입니다. 형식. 자, 이렇게 하면 연도별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일 필드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디프 함수는 결국 여기에 있는 값, 두 번째에 있는 값,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값 사이의 차이를 사용자가 정한 형식대로 표현을 해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것이다. 업데이트하는 조건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쿼리의 유형을 업데이트 쿼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건이 아니고 이 업데이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업데이트 쿼리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쿼리의 유형을 바꿔준 다음에 해야 되니까 얘를 닫고 이 쿼리의 이름은 나이 변경 쿼리, 나이 변경 쿼리. 직접 한번 만들어 보아야 됩니다. 하다 보면 실수할 여지가 많이 있네요. 저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이 로고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즈니까 온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즈.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요. 자, 메시지 박스에서 어떤 값을 선택할 것이냐를 변수 A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죠. 하위 폼을 열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 아니요. VB yes, no.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에 하위 폼 확인. 하위 폼 확인.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 A가 만약에 이 A가 그죠? VB yes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do command get에 open form. 폼 이름은 학원 관리 하위 폼을 열어라. 그래서 and 이 품은 종결해 주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들은 그냥 후딱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네요.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직접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설명들을 꼭 참고해서 제대로 익혀 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네요.